태연이 과거에 그 SNS를 돌연 폐쇄한 적이 있다고? 아, 폐쇄를 한 건 아니고요. 돌연. 갑자기? 아, 진짜 돌연은 아니고 그 SNS를 꽤 오랫동안 중단을 했었죠, 거의. 네, 이유는 뭐예요? 장황하게 제 얘기해도 되죠? 얼마나 장황한데요? 꽤 장황한데. 좀 줄여봐. 꽤 장황한데. 줄여봐. 미니멀리즘으로. 지금 뭐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오래된 얘기고. 그래요. 예. 제가 어느 날 그러니까 집에 한 2시간 정도를 비워놓은 사이였었고 그때 저는 혼자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서 몇 호 사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집에서 연기 되게 많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소야 그럼? 그래서 저는 뛰어 올라갔죠.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이거 방송에서 어쨌든 처음 얘기하는 건데 진짜 연기가 차옥하고 일단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서 지금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일단 들어갔죠. 저 피규어 좋아하잖아요. 그래. 그때 그 피규어들이 생겼어요. 녹는 걸 보고 불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불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불 나는 집에 저는 세 번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그때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고양이를 찾으러 세 번을 들어갔는데 찾다가 진짜로 안 될 것 같아서 옥상으로 대피를 했고 저는 그때 119 구조대원분한테 구조를 당했어요. 그래서 진짜? 네, 안에 사람 있냐 물어보셔서 아니요, 사람 없고 고양이 있다. 고양이 찾아달라. 그 얘기했는데 고양이는 뭐 질식사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내용은 그렇게 됐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게 콘서트를 하면 팬분들이 선물을 되게 많이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SNS를 하고 있을 때였고 제 고양이를 업로드를 많이 했었어요. 예쁘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슬퍼하실 걸 너무나 뻔히 아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고양이 사진 안 올려주시나요? 라는 글들이 올 때마다 너무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공연을 했는데 고양이 선물이 한 80-90%가 왔어요. 근데 고양이 밥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래서 이렇게 뭐 되게 잊을만하면 또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걸 보여주지 않으려면 보여주고 싶은 것도 보여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중단을 했었죠. 알겠네. 진짜 전소했거든요. 다행히 인명피 없었고 그건 너무 다행. 맨 위층이라서 그런 거 없었는데 뭐 그렇게 했었죠.